심판의 총성이 울리면서 광명 특성급 결승 경주 제16경주가 출발했습니다. 광명에서 펼쳐진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광명 특성급 결승 경주 제16경주 1번 임치형, 2번 조영환, 3번 최래선, 4번 정혜민, 5번 황인혁, 6번 김민철, 7번 정하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4번 정혜민 선수, 4번 정혜민 선수 뒤쪽 3번 최래선 선수, 바깥쪽 2번 조영환 선수입니다. 이번에 조영환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경주 마크로 2차 기록하면서 오늘 결승 무대까지 진출한 이번에 조영환 선수,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동서울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3명 있습니다. 2번 조영환, 4번 정혜민, 그리고 7번 정하늘 선수입니다. 그리고 6번의 김민철 선수, 북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6번의 김민철 선수가 선두 자리로 나오기 위해 앞으로 나왔지만 이번에 조영환 선수가 길을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5번의 황인혁 선수가 있습니다. 7번 정하늘 선수 뒤쪽에 있었던 5번의 황인혁 선수가 이제 앞쪽으로 나옵니다. 5번의 황인혁 선수, 5번의 황인혁 선수가 연대율과 3연대율 부문에서 높은 기록, 그리고 종합득점상 가장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훈련하고 있는 5번의 황인혁 선수, 1번의 임치형 선수, 현재 외선 타고 있는 1번의 임치형 선수도 세종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영환 선수 뒤쪽에는 1번의 임치형 선수, 이어서 4번 정혜민 선수, 바깥쪽 7번 정하늘 선수, 이어서 5번 황인혁 선수입니다. 이번에 조영환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뒤쪽에는 1번의 임치형 선수, 이어서 7번 정하늘과 5번 황인혁 선수,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확인하는 7번의 정하늘과 5번 황인혁입니다. 슈퍼 특선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타종선을 통과하면서 특선급 결승 경주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조영환 선수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영환이 이끌어 나갑니다. 뒤쪽에는 7번의 정하늘, 이어서 5번 황인혁이 따라갑니다. 2번, 7번, 5번, 7번의 정하늘의 좌측이 2번 조영환을 넘어섭니다. 7번 정하늘 선수, 이어서 5번 황인혁, 4번 정혜민까지 7번 바깥쪽으로 5번 황인혁과 7번 정하늘, 5번, 7번, 5번, 7번, 4번입니다. 5번의 황인혁 선수, 5번의 황인혁 선수가 마크 이후에 최입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합니다. 특성급 결승전 우승을 차지하는 5번의 황인혁 선수입니다.